잘 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가 선악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생긴지라. 그 뒤집으신 거거든. 그 뒤집으신 거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본 게 아니고 뭐 해서 본 거요? 뒤집으셔서 본 거요. 다 신하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성벽을 거니는데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요. 목욕을. 그런데 이 여자는 생각하기를 집에서니까 누가 나를 보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높은 데서 보이면 보는 걸 모르고. 근데 차라리 확 퍼져버렸으면 괜찮아. 내가 볼 때. 네? 이 여자가 완전히 그냥 확 퍼져버렸으면 다윗이 보고 어지간히도 살도 쪘다 이랬을 텐데 이게 완전 36, 23, 36이네. 네. 왜 그러냐면 명색이 그래도 그 여자가 그래도 누구의 부인이요?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여자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을 동원을 해봐봐.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부인이 예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의사 부인이야. 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 부인들은 되게 이뻐. 그러면 남자도 이쁘냐? 아니야. 예, 근데 왜 남자는 안 이쁜데 여자는 이쁠까? 봤더니 남자가 뭐니까? 의사니까. 그 의사라고 하는 지위와 그런 것이 마누라를 좀 괜찮은 여자를 고르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멋있게 생긴 남자인데 뭐 이렇게 직업이 없어. 근데 좀 남자치고는 좀 어떻게 현창이 생겼는데 의사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가? 에? 물어보나 만나지? 에.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식을 대입을 했을 때 장군 부인이니까 그래도 확 퍼진 여자는 아니었을 거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다윗이 성 위에서 보고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있지만 거기다가 뒤집으셔가지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뒤집으신 거예요. 이게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맨정신으로 짓는 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뒤집어 씌워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한 그 말을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하자면 뒤집어 씌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죠. 뒤집어 씌지 않도록. 왜 엄마가 연애를 못하게 하냐? 연애는 좋은 건데 대개 뭐 할까 봐서? 뒤집어 씌울까 봐서.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면 엄마가 볼 때는 아닌데 지가 볼 때는 기란 말이요. 가지고 이제 엄마가 반대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살아? 엄마가 살아? 내가 살아? 왜 이래? 이 자꾸시 그러고 있어. 그래요. 네가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근데 문제는 네가 계속 결혼해서도 뒤집어 씌워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이 뒤집어 씌운 것이 거쳐. 그러면 너는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요. 지금 저 아멘 하는 분은 지금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저 한이. 그래서 우리 딸 시집간 얘기 한번 해봐요. 나는 우리 딸 시집 보내면서 엄청 울을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주례 많이 서요. 뭐 조사를 해봤대. 당신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주례를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내가 1등 갔다네.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신랑 입장하면 막 나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서 있으면 인사 굿 보고 서 있으면 이제 신부 입장하면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싹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오면 이제 중간쯤 오면 이제 신랑이 싹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넘겨주는 것 보면 다 달라. 그것도 딸을 사위한테 넘겨줄 때 보면 다 달라. 근데 어떤 아빠는 그 딸을 곱게 안고 있다가
그게 좋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왜? 꼭 내 딸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 딸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꼭 주례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줘요. 새신랑, 네, 잘 듣게. 자네는 오늘 새신부를 아내로 맞이했네. 살다 보면 다툴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고 화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때릴 수도 있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는 이해심이 많으니 이해하네. 그래, 신랑이니까 아내를 때린다 치자. 그러나 아내는 때려도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재밌게 잘하나 몰라. 내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주례사에. 그러니까 네 아내니까 네가 때릴 수 있다 이거. 네 아내니까. 그러나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소.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부흥이 하다가 우리 딸이 사위한테 맞았다는 소리 들으면 집회 끝나고 가야지. 그거 놔두면 안 돼. 이제 신부에게 얘기해요. 신부 잘 들어. 자네는 오늘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네. 자네 신랑이야. 지금 몰라서 그러지? 살다 보면 원수 1호가 신랑이요. 왼수 1호가. 미우면 밥도 해주기 싫어. 그래. 그러면 굶기소. 그러나 남편은 굶겨도 시어머니 아들은 굶기지 마소. 남편은 굶길 수 있어. 그러나 시어머니 아들은 굶기지 마라. 왜? 너는 네 남편이 미워도 너 시어머니는 미운 남편이 아니오. 미운 아들이 아니니까.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딸 보냈다고 섭섭해하지 마소. 섭섭해도 때가 되면 보내야지. 그거 아깝다고 계속 끓이고 있으면 그게 웬수여.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막 많이 울을 줄 알았어. 근데 조금밖에 안 울고 딸을 보냈어요. 왜 안 울었냐? 이것 때문에 안 울었어.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가 딱 되니까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은 우리는 가족 단위로 전부 감사헌금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가족끼리 쫙 손잡고 내가 축복기도를 해줘요. 그거 신기해요. 그거 하면 거의 1년 지나면서 응답이 그거 다 돼. 그 아주 교인들이 그 맛을 붙여가지고 해마다 그 송구영 때문에 그렇게 해. 아,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딸이 송구영신이 배르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제 엄마하고 이제 둘이 딱인데 세상에 감사헌금을 1,000,000원을 들은 거예요. 1,000,000원을. 다 내가 준 돈이요. 아니 무슨 한 2,300만 원이나 허지 1,000,000원씩 하냐고. 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동원하니까 1,000,000원이 있더래. 그거를 딱 드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올해는 꼭 시집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아이고 그 가슴이 뭉클하고 짠하고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는데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하는데 집사람 혼자 안수를 받으러 왔어. 집사람 혼자. 가지고 안수를 딱 해줬더니 우리 딸이 또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안 받고 고쭈고고 받겠다 이거요. 하, 이것이 응답이 1년 만에 됐구나.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거를 왜 드렸냐. 중매비래. 중매비. 왜 이렇게 중매 잘 쓰면 뭐 그 사람 따라서 뭐 몇천만 원도 주고 양복도 주고 뭐 그렇잖아. 그거를 딱 해놓고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상식으로 사람도 중매비를 받았는데 중매를 안 하면 결례입니다. 아니 중매비를 받아놓고 중매를 안 하면 인간도 결례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중매비만 싹 받으시고 소식이 없으면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말이 되게 기도를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근데 어저께 여기 어디 갔어? 어제 부부? 어디로 도망갔어? 아 찬양으로 갔어? 아니 나는 어젯밤 그 사이에 정들어서 그래.
바꿨네 이렇게. 네. 저쪽만 쳐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자가 딱 생겼는데 그랬다고 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으니 남자 생기면 다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야, 얘가 목사 딸이라 그런지요. 그 남자가 딱 생기니까 하루에 6시간씩 목사님 보름을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씩. 나는 무조건 남자가 내 마음에 든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보름 동안 6시간씩 기도는 14일째 되는 날 응답을 딱 받고 결혼을 한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들으니 굳이 그렇게 응답받고 하는 결혼을 내가 물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꼭 해주냐? 부모 눈물 빼고 한 결혼치고 성공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더라 그 말이야. 왜냐? 너는 뒤집어 씌워서 데려왔고 너 부모는 맨정신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는 부모의 허락을 득하는 결혼이 되게 성공할 확률이 많더라 그 말이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가정이 너무 많이 너무 쉽게 깨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응답은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시작. 그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하나님의 짝을 찾아야지 뒤집어 씬 짝을 찾아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이놈의 마귀란 놈이 사람을 파괴할 때 뒤집어 씌워서 파괴하는데 이 뒤집어 씌는 것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뒤집어 씌지만 여자 고를 때 뒤집어 씌게 하는 역사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자 고를 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맨정신으로 골라오세요. 뒤집어 씌워서 골라오지 말고. 왜? 맨정신은 맨정신으로 사르니까 되는데 뒤집어 씌인 것은 벗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신혼부부 이제 결혼 부부를 세워놓으면 아 이것들 둘이 내가 앞에서 보는데 그래 봐. 아주 아주 깨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좋기도 하면서 좋으니까 결혼하니까 좋기도 하면서 내 걱정되는 게 이제 유경험자로서 꼭 얘기해 주지. 니들 둘이 지금 좋지? 네.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될 거다. 싸움이 뭐냐? 왜 이혼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러나 살아보면 금방 알아. 왜 하냐? 이렇게 둘이 좋아할 때를 깨가 쏟아진다고 그래. 그런데 니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깨는 이틀 털면 나올 게 없어. 깨가 행연대년 털어먹는 게 아니여. 이틀 털면 다 쏟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깨때 태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깨때 태울 때 그 먼지 그 연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많이 울었지? 아니요. 안 울었어? 네. 신랑이 훌륭하다. 네. 훌륭해. 업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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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자들은요. 남편 때문에 울고 사는데 뭐라 할 거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철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철 들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를 해. 철 들고 죽는 게 낫겠어.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낫겠어. 저는요, 내 솔직하게 그냥 사람 하나로만 보면 난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좀 있지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내가 이게 다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집사람은 나보고 1%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1%가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러면 안 부족한 남자 있으면 데려와 봐라. 없디야. 없디야. 다 남자는 1%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도 나나 하니까 1%지. 어떤 집은 50% 부족이야. 그나마 내가 1%도 부족함이 없으면 그때는 아마 죽어서 임종할 때일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를 포기해서
그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철이 없어도 살아있는 게 낫지. 철 들고 죽은 것보다 그 여자들이 좀 그렇게 하나는 양보하고 사셔. 왜 아멘을 아니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인생을 살면서 뭐를 조심해라? 뒤집어 씌우는 걸 조심해라. 성공할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할 사업이 실패하는데 실패할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좋은 여자가 좋게 보이고 나쁜 여자가 나쁘게 보이는, 나쁜 여자가 좋게 보이는 거 뒤집어 씌운 거예요. 좋은 것이 좋게 보이고 나쁜 것이 나쁘게 보이는데 나쁜 것이 좋게 보이는,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가? 저는 마귀란 놈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 말은 본인은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예수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뻥도 오지간히 쳐야지.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예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추종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런데 추종자들이 막 떠받들어가지고 그래도 단호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유언을 해놓고 죽어야 되거든. 뭐 말은 이해가 되죠? 바울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는 뭐다? 신이다 그랬어.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신 되는 거요. 바울교 교주.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처럼 나한테 그러느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뭐든지 신앙에서도 그러니까요, 내가 이단을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확신이 우리보다 더 확신이요. 확신이 우리보다 더 확실해 되니까 난 참 이런 게 안 좋아. 우리는 진짜잖아 일단. 지네는 이단이고 근데도 일단보다 이단이 확실히 더녀. 확신이 이게 왜 뒤집어 씌웠다 이게 뒤집어 씌웠다 이게. 난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 이게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 이전에 천하를 지었단 말이에요. 천하를, 이게 세상을, 이 세상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말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세상을 다 못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사람만은 못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네, 그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보시기에 좋다고 한 온 천하를 다 못해도 나만 못하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아이덴티티. 흥분이 안 돼? 네, 자,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못해도 뭐만 못하다? 나만 못하다? 지금 그 얘기요. 너희가 무엇을 주고 생명을 바꾸겠느냐? 생명은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못해도 나만 못한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살아. 그것도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뒤집어 씌지 않은 상태로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아는데 뒤집어 쓴 상태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객관적으로 장동건 씨만 못해. 객관적으로. 근데 사실은 나도 그 나이 때는 진짜 괜찮았습니다. 나 그때 사진 안 봤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옛날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38년 만에 만나서 38년 만에. 세상에. 안 변하고 그대로 있네. 지금까지 대번에 알아보겠네. 내가 38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분은 알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뻤는가를.
여러분은 모르지. 나를 밖에다 내놓을 수가 없었대. 사람들이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 그게 우리 엄마 얘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장동건 씨보다 못한데 우리 엄마는 장동건이 열을 보태도 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엄마는 장동건 씨 열을 보태도 나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자식이니까 장동건 씨는 남이고 하나님은 천하를 다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거예요. 천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게 아니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정체성. 이거를 아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가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다 나름대로 생명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한 일곱 가지만 찾으니까 첫째, 생명은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생명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떠야 되는데. 그렇지! 뭔 또 계시록이 나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자욱이 끼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떤 때 짙은 안개는 그냥 바로 진짜 뭐 10m도 안 보여. 막 그러니까 차가 뻘뻘뻘 켜요. 그냥 왜냐면 나이트만 겨우 보이니까 그거 참 조심스러워. 걱정하죠. 아고 이거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해만 뜨면 싹 사라져버려.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것 같아도 해가 뜨면 사라지듯 인생도 금방 안개같이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도 다 지나가. 내가 우리 친구를 38년에 만났는데 그대로라는 건 생각보다는 그대로라는 것이지 왜 안 늙었겠어?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있어서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애들 바싹 늙었더만 그래요. 그러니 나는 내가 나를 안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걔들 보니 늙으니 걔들이 날 보면 어떻겠어? 마찬가지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같이 늙었기에는 그래도 내가 덜 늙은 것 같아요. 일단 속이 싱싱해 나는. 얼마 전에 우리 동창들 다 모여가지고 모처럼 만나 축구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데요. 한 애가 호다다다닥 하더니요. 옆으로 나가 잔디밭에 넣어가지고 깔딱깔딱깔딱 있어. 야, 이 사람아. 운동하다 말고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운동장 안에는 서 있어야지. 나 숨 터지네. 숨 터지네. 그리고 거기 누워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어. 아우, 정말.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진짜. 여러분, 담배요, 술은요. 아우, 나 정말 그냥. 아우, 진짜 그냥. 에? 첫째, 재정적으로도요. 여러분, 담배 하루에 한 갑씩, 그것도 좋은 건 한 5,000원 해요. 하루에 한 갑씩 펴봐. 한 달이면 15만원이요.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 40년이면 7,200. 복리치면 3억이요. 아파트 한 채요. 40년을 담배 피웠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 피웠으면 집은 한 채 생기는 것을, 집 한 채를 피워서 날려버린 거예요. 아유, 진짜. 두 번째, 건강. 내가 이제 교회 축구를 하니까 조기 팀하고 붙으면요, 전반전은 비슷해. 후반전 되면 다 교회가 이겨. 후반전 되면 무조건 교회가 이겨. 왜? 전반 뛰고 나면 후반 되면요, 걔들은
술 담배로 쫄아가지고 이 폐가. 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는 절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왜? 국가대표 선수는 개인이 아니잖아. 국가를 대표한 선수가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치면은 국민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야.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럼. 여러분, 우리가 5천년 역사 속에, 에? 정확하게 4,343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2002년도 월드컵 4강 갔을 때요. 월드컵 4강을 가서 뭐 생긴 게 있어? 뭐 얻어먹은 게 있어? 티사스 3인이라고 돈 만들고 응원하느라고 잠만 못 자고 나뇨 목사님 부흥이하다가 그거면요 그냥 수도 빼놓고 보고 부흥했어. 왜? 궁금해서 설교가 안 돼. 궁금해서. 선수하고 감독은 돈을 좀 벌었지만 우리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만 그 사실 하나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해준 사건이 그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뛴 선수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몸 관리 잘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잘 해야지. 나는요 같이 운동해보니까 완전 호나우드도만 그려. 막 세 명, 네 명 다 제끼고 다녀도 애들이 따라오지를 못해. 아이고, 경동이 잘 뛰네. 왜? 술, 담배 안 먹고 여지껏 살아왔습니까? 나는 내가 목사를 해서 구원받고, 목사를 해서 유명해지고, 목사를 해서 축복받고, 다 그만두고, 목사에서 술, 담배 안 오고 살아온 것만도 그냥 감사. 지비는 그것만도 그냥 감사. 응? 지비가 술, 담배 하는 남자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 응? 막 그거 마신 데다가 빠르댄 데다가 막 트름을 으으으 하면서 응? 거기다 대고 또 지 기분 좋다고 여보 이리 와 뽀뽀하게 시궁창 썩는 냄새 나. 어떻게 경험 있는 것 같아 웃으시는 것이 맞죠? 그 봐, 집이보다 저 집이 인물이 더 낫거든 지금. 미안해. 예? 아 내가 보니까 벌써 스타일이 다르잖아. 저기는 벌써 하얀 모자를 예술가 같잖아 예술가. 예? 그런데 집이는 저기보다 인물이 좀 부족한데 돼도 예수 믿는 신랑 만나서 뭐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고 저기는 대번에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담배 먹고 술 먹고 그건요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그 좋은 것들 다 놔두고 무엇다 그걸 그냥 사과 사서 먹으세요. 사과 사서. 어? 사과 어? 망고 어? 귤 배 감 꽃감 그 좋은 것들 놔두고 아니 담배를 피워도 이건 또 이해를 하겠어. 이게 새로우니까 속으로 안 넘어가게 얼마나 빠르 땡기는지 엎어지면 연기가 이리 나오겠어 진짜. 세 번째가 실수요. 여러분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큰 실수 잘 안 합니다. 거의 실수하는 사람들이 술 기운에 공무원이 뇌물을 맨정신으로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취중에 그냥 아 좀 봐라 이거 뭐 이런 걸 잠깐 줬었는데 아 이거 맨정신으로 안 되면 저 뭐 로비라는 게 뭐예요? 다 술이지 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굳이 먹으려면 나 이런 건 이해하겠어요. 딱 그냥 밥 먹으면서 한두 잔 반주로 딱 먹으면 그거는 소화도 좋고 기분도 약간 근데 그렇게 절제할 수 있으면 사람이요? 그게 쉽냐고요. 그게 담배값이 아파트 한 채면요 술값 다 모아놓으면 5층짜리 빌딩 하나 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 술 먹은 값 다 적금 들어놨으면 지금 노후 보장 끝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오. 저 아멘 하는 거 봐봐.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네?
아니 그러면 내가 담배 안 피워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해놓고 내가 술 안 먹어서 5층짜리 빌딩 하나 사서 지금 뭐 정년을 하고 뭐 너 용 거기서 세 받아서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노후에 보람된 인생을 정말 그 새 나온 돈 받아가지고 뜻있게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거지 말이야. 난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늙어가지고는 할 일 없어가지고 전부 그냥 서울역 앞에 앉아가지고 비둘기 밥 먹는 거 구경하니 아 진짜 아니 내가 밥 먹는 것을 지가 구경해야지 왜 저 먹는 걸 내가 구경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돼 진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진짜. 이제 끊읍시다. 에? 다 끊어서 끊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도 협조 좀 해줘봐. 이제 다 술 담배는 끊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아니 난 진짜 내가 대통령 하면요 술 담배 하면요 그냥 똑같게 대우다가 진급 올 때 비스듬한 진급 안 시켜버리겠어. 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실수의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 피우는 시간에 근무가 아무래도 부실하잖아. 그러니까 불이익을 줘야지. 그러면 본인은 투덜대지. 뭔 놈의 회사가 말이오. 무슨 놈의 나라가 담배 핀다고 진급에 누라고 이런 놈의 나라. 그래도 끊어놓으면 아이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그러게야지.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왜? 끊어봐봐. 얼마나 속이 깨끗하고 몸이 가뿐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죠? 인생은 뭐다? 안개다리야. 금방 거쳐버리는 안개. 뭐 인간이 뭐 굉장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 거치기 전에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멘. 두 번째, 인생은 뭐냐? 인생은 풀과 같다. 생명은 풀과 같다. 시편 90편 5절입니다. 인생은 뭐다? 안개다. 그리고 이번에는 풀이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봐봐요. 풀이 하나 자랐어요. 사람이 밟아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스러져 죽어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밟지 마세요. 인생도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풀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을 밟지 마세요. 말로도 밟지 마시고 행위로도 밟지 마시고 인터넷으로도 밟지 마세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밟냐? 물 주고 걸음 주고 키워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설령 누가 좀 잘못을 했을지라도 철이 없어서 그러하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좀 보호해주고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냥 사정없이 밟아서. 왜?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요 연예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비수처럼 꽂힙니다. 왜? 예민하니까. 예민하니까. 여러분은 연예계에 종사를 안 해서 잘 모르죠. 나는 종사를 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연예인이요 목사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오라고 하니까 가서 해주는 거고 내 주 보는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 부흥에 다니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내가 이제 처음에 딱 이제 연예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다 알아보니까 나 알아보네. 나 알아보네. 그런데 이게 좀 더 지나니까 누가 안 알아보면 전이는 텔레비전도 안 보나 이래들이. 그런 내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 연예인이 아닌데? 전이는 텔레비전도 안 보나? 나를 모르나? 이렇게?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목사님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받는 연예인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연이 안 돼서 괴로운데 거기다가 그걸 말하면 그거는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지. 한 명이 하고 또 한 명이 하고 또 한 명이 하고 거기다 대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계속 인터넷에 계속 쪼아대면 풀 같은 인생이기에 발로 문지르면 그냥 죽듯 인생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봐야 알겠지만 오늘 여러분 남에게 함부로 쓸데없는 말 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한 동기였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간접 살인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전이는 맺힌 게 많아요 지금. 말 많으면 그냥 아멘이 우러나오잖아. 아멘이 우러나오잖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들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면 좋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도 했다면 나는 간접 살인을 한 죄를 진 거다 그 말이야.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아양 차가 맥혀가지고 말이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누구는 뭐 뚫려서 왔냐? 그냥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지. 미안하네. 내가 늦었네. 이렇게. 어? 아이고 이 시간대 밀리는만. 그러면 남은 한가한 시간대 온 거예요? 왜 변명하냐? 인정하자는 인정하자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자. 절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아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네. 인생은 풀 같아서 밟으면 죽듯 사람도 불 같아서 자꾸 밟아대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 대통령도요 너무 밟았어요. 나는 그런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밟았어요. 이 어른이 감당이 안 된 거야.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위대해집니까? 응? 아,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 위대하다는 말 10분의 1만 살았을 때 얘기했으면 그분은 안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 말이요. 서로 물고 뜯고 씹고 그냥 계속 좀 봐주는 건 없는가 이 사회는. 왜 우리는 산 영웅은 못 모시고 꼭 죽어서 영웅을 만드나? 어? 이게 1, 2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수백 년 역사 속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놈 귀신 문화가 꽉 쩔어서 그래. 시기 문화가. 우리나라 역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아니요. 나라 돌아다니면 동상이 제일 많은 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요.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은 그 이순신 장군. 살았을 때는 깜빵 같대야. 아니 그거는 몇백 년 전이라 치고 지금은 좀 나라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오. 우리도 산 영웅 좀 가져보자고. 산 영웅 좀. 우리도 산 영웅 좀 모셔보자. 시작. 우리도 산 영웅 좀 모셔보자. 왜 살았을 때는 다 씹어내다가 죽고 나면 영웅이라고 그러냐. 아, 이게 다 한이 지금 맺혀가지고. 아니 살았을 때 좀 존경 좀 해봐. 살았을 때 살았을 때는 계속 심어. 교계도 그래요. 나는 난 정계는 내가 뭐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계 보세요. 전부 다 막 뭐 이단이다 뭐다 다 매도해놓고 죽고 나면은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를 살았을 때 좀 해봐. 살았을 때.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시기는 귀신의 성품인데 저 귀신의 성품인 시기가 크리스찬 속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그래요. 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거기서 처분을 흐리지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아, 이 나쁜 놈들이 데려오려면 남자도 같이 데려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 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어떻게 하오리까? 예수님 보고. 그럼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돌로 쳐라. 아니면 용서해 줘라.
그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 구원하러 오시니까 돌로 치라고 말이 돼, 그지? 그렇다고 용서해. 그러면 모세 율법을 또 예수님이 율법은 폐하러 온 게 아닌데 범하면 말이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벌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요. 이렇게는 하든지 저렇게는 하게 해야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무슨 바둑이냐 이 자식아? 그게 무슨 장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썼어요.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갔어요. 그러니 내 성격에 그게 안 궁금하겠어? 응? 뭐라고 썼는지 현미경으로 찾아봐도 없어 이것이 내용이. 응? 가지고 이스라엘 내가 갔어 가봤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람이 날려서 글씨가 다 지워졌어.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하다가 꼭 맞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찾은 답이 그거요. 예수님이 첫 번째 쓴 글씨가 이거요. 간음을 해서만이 간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씨가 니들은 채소 좋아서 안 들킨 사람이다. 이 여자는 채수 없어서 들킨 여자다. 그러니까 양심이 찔끔찔끔 해가지고 갔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미친년아. 나가 죄져라.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랬으면요, 그 여자 목매달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요, 교회가 세상보다 용서받기가 더 힘든 때가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개판 같아도요, 때로 싸우기도 잘 싸우고, 삐치기도 잘 싸우지만, 잘 삐치지만요, 그래도 술 한잔 먹고 금방 풀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딜이 딱 붙어놓고 앉았네. 미안해, 형님. 아, 이 사람아, 그럴 수도 있지. 금방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먹어. 한번 뺏치면요 주님 두 분이 오셔야 그거 해결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용서도 되는데 성령도 안 충만하지 그나마 술을 먹어야 돼. 술도 안 먹지 맨정신으로 그놈을 용서하려니 그놈이 되겠어요? 하, 정말 한번 뺏치면 힘든 게 장로님이고 한번 뺏치면 더 힘든 게 목사님이요. 기독교의 용서와 관용과 사랑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어떻게 교회가 용서받기가 세상보다 더 힘드냐 이 말이야. 본인이 잘못을 인정 안 하면 나쁜 거지만 인정할 때는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